예,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지지율 그리고 청와대를 향한 쓴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어제 청와대 3실장이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요, 가장 큰 존재감을 드러낸 건 바로 노영민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뚜벅뚜벅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저 얘기, 그러니까 뭐 이 얘기인데, 저 네. 김상희 평론가님 네. 오늘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은 그럼 우리가 느끼기에는 국정 기조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뭐 저거는 오히려 저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의 성과가 좀 없었다는 걸 좀 약간은 자인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올 반 그 임기 반은 좀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읽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뭐가 이제 성과가 있었으면 그 성과를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국정농단이나 이런 걸로 무너졌던 과거의 그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은 성과가 좀 별로 없었다. 그렇지만 기대해달라. 이런 어떤 그런 메시지로 저는 오히려 읽힙니다. 예. 노영민 비서실장과 청와대가 스스로 평가한 가장 아쉬웠던 정책은 바로 일자리 정책이었습니다. 열흘 전 청와대 국정감사 자리와는 온도차가 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글쎄 언뜻 떠오르진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자리 정책 얘기를 어제 뭐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기자들 앞에서 했거든요. 일자리 정책이 조금 아쉽다. 저 질문에 다 바로 그때 즉답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긍정적인 경제 지표도 많은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 뭐 고민정 대변인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성찰은 하고 있는 거냐라는 비판에 야당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임종석 실장 시대와 노영민 실장 시대 달라진 게 뭐냐면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정부를 좀 홍보해라, 통계자를 홍보해라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서 각종 통계를 계속 지금 내는데 참 저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통계 자료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실제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그 통계 자료를 따라서 과연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좀 잘 되고 있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일체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마라. 대신 국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홍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 생활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면 홍보 100번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 주변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는데 좋은 홍보거리만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측면을 본다면 지금 청와대가 과연 현실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가? 즉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적인 상황들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점차 기가 찬 이야기를 하던데 예. 이 재정과 관련해서 재정을 지금 정부가 쓰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써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재정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곳간의 곡식처럼 그렇죠. 곳간의 곡식처럼 재정이 쌓이면 막 쌓이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빨리 써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마구 쓴다고 그게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성장률이 올라가면 그게 좋습니까? 저는 참 청와대의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이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에는 이렇게 지표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어제는 글쎄 좀 되짚어보니 반환점 전에 임기 전반기 때 약간 일자리가 아쉬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최근 청와대가 소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 총책임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은데 비판도 여전합니다. 같이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책임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그 당시에 한 명의 장관이 낙마했을 때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 사과했습니까? 뭐 경제지표도 그렇고 임종석 비서실장, 그러니까 초대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과 비교하는 야당의 지적도 있네요. 그러니까 저게요, 제가 볼 때는 좀 그 잘못된 게 있어요. 긍정적 경제지표가 많은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근데 그 긍정적 그 경제지표들은요, 부정적 경제지표들에 비해서 가중치가 낮고 경제가 그 선순환 하는데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 정의적인 차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표만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과장해가지고 만약에 국민에게 알린다. 근데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국민들은 근데 체감하는 건 안 좋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안 좋은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장이 바라보는 정부의 메시지에 대한 신뢰, 이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긍정적 지표가 많으니까 그거를 과장해서 내지는 확대해서 홍보하라. 그래서 좋은 지표들이 안 좋, 그러니까 중요한 지표들이 안 좋은 거를 오히려 엎어라, 이런 얘기로 읽혀질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어제 섬실장 기자회견도 있었고,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들과 소통의 자리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